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특히 인꼬라는 새가 있죠. 그리고 원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러기라는 게 있죠. 이세 가지 새를 보면 뭔가 조금 떠오를 듯도 합니다만, 네. 특히 인꼬 부부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앙 부부다. 또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만, 막 기러기 부부다.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는 있습니다.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끝에 가서 좀 반전이 있습니다. 늑대 부부다. 네,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새가 인꼬. 네, 저는 새를 잘 모릅니다만, 인터넷에 검색하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인꼬도 종류가 많은 모양인데, 인꼬라는 새입니다. 이것은, 일본말에서 온 말입니다. 인꼬. 한자로는 엥가라고 씁니다. 엥가. 엥자는 상당히, 잘 보기 힘든 그런 새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원앙이다. 원앙. 원앙이란 글자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조자가 있어서 뜯어보면 조금 쉽습니다만. 여기에 화려한, 어떤 그것을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컷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암컷이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 이제 기러기. 이것은 나무 기러기입니다. 우리 전통 혼례에 보면 이제 기러기가 이제 필요한데, 나무 기러기다. 한자로 굳이 얘기하면 목 안이다. 아는 이제 기러기를 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인꼬라는 게 일본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엥가라는 말에서 왔다. 엥가는 원래 중국에 있던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 가서, 우리도 물론, 우리는 엥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발음은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인꼬라는 발음으로 일본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인꼬라는 말로 쓰인다. 엥가라고는 잘 하지 않죠. 사실 이 인꼬라는 엥가는 앵무새의 일종이다. 앵무새. 그렇죠? 앵무새. 앵자가 상당히 어려운데 앵무는 뒤에 보면 다 세조자가 들어 있습니다. 세조자를 떼고 나면 앵무의 앵은 갓난아이 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개패가 두개 있고 아래에 여자여가 있죠. 그리고 앵무새의 무는 굿셀무, 호반무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앵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앵무새는 새인데 앵은 이 앵무새의 수컷을 얘기하고 무는 앵무새의 암컷을 얘기한다. 암수가 짝지어서 이름이 지어진 새의 이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원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새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암수가 짝을 지어서 이름을 얘기하는 봉황새다 하면 봉은 수컷이요, 황은 암컷이다. 뭐 그런 게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래서 영자, 가난아의 영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글자다. 그렇지만 뭐다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막 이런 글자도 있는가 보다. 눈여겨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니 앵무새란 말이 43번 나옵니다. 그리고 앵가란 것도 11번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 앵무새가 상당히 귀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선물로 보내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오래전부터 있는 모양입니다. 자, 원앙은 원앙도 원은 원앙새의 수컷, 앙은 원앙새의 암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원자는 이 원자, 누워 뒹굴 원 아래에 세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앙은 가운데 앙에 세조자가 있다. 네, 글자가 복잡할 때는 자꾸 뜯어보는 그런 것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누워 뒹군다. 네, 저녁 석자가 있죠, 앞에. 저녁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병부절이다.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러기와 관련돼서 보면 제가 앞에서 나무 기러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 기러기를 얘기하는데 옛 우리 전통 혼례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 기러기를 가지고 갑니다. 신랑 측에서. 그런 사람을 기러아범이라고 합니다. 네, 기러아범, 기러압이라고도 하고 한자 말로는 안부라고도 한다. 재례식 혼례에서 전환을 할 때, 전환이란 의식이 있는데, 전환을 할때 기러기 나무 조각을 들고 신랑 앞에 가서 쓰는 사람을 기러아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초래청 위에다 놓고 이제 혼례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안이라는 것은 전과 안이다. 안은 기러기를 얘기하죠. 전안 예식이라고도 하고 전안례, 전안이라고도 한다. 저는 제사 지낼 전이에요. 글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은 이 글자도 보면 두목이라는 뜻의 추장이라고 할때 추예요. 이렇게 하고 아래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술주자와 관련됩니다.
어떤 술,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오래 묵은 술을 얘기하는데 그 아래에 큰 대자는 두 손으로 들고 있다. 좋은 술을 들고 있는 사람이 추장이다, 두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러기 아니다. 네, 기러기 안에 여기에는 세 추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추자가 있고 또 같은 글자로 세 조자로 써서도 같은 기러기 아니다. 그래서 전안이라고 하면 기러기를 놓고 이렇게 혼례를 하는 막그 행사를 전안이라고 한다. 이 전자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석전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음력 2월 8월에 문묘에서 공자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석전제라고 한다. 이렇게 막 수박 그 탈기식으로는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부라는 말을 넣어서 인꽃부부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은 다정하고 금실이 좋은 부부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꽃부부. 자, 인꽃가 일본 말이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인꽃부부란 말을 쓸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네. 자, 그건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앙부부라고도 합니다. 원앙새와 같은 부부다. 금실이 좋은 부부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인꽃부부와 원앙부부는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국어순화운동의 일부로 이 인꽃부부는 인꽃은 일본 말이므로 원앙부부로 순화시키지 않은 그런 소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정작 따져보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꽃부부 또는 원앙부부를 얘기할 때 일본 사람들은 원앙부부랍니다. 인꽃부부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앙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오시돌이라고 합니다. 오시돌이. 오시돌이 부부다 하면 원앙부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꽃부부가 일본식 표현이므로 원앙부부로 하자면 사실은 일본에서는 인꽃부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본에서 원앙부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꽃부부라고 하지 말고 원앙부부라 하자. 조금 말이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인꽃과 원앙은 사이가 상당히 좋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사이 좋은 것지만은 좀 이렇게 새끼를 낳게 되면 수컷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가 인꽃도 그렇고 앵무새도 그렇고 원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막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원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앙금침이다. 그렇죠? 금은 이제 입을 뜻하고 침은 이렇게 베개를 뜻합니다. 네. 원앙침은 원앙을 수놓은 베개, 부부가 함께 베는 베개를 원앙침이라 하고 원앙금, 금은 원앙을 수놓은 이불인데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이다. 합쳐서 원앙금침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인꽃, 원앙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기러기 부부라는 것은 그러면 있느냐? 앞에 우리나라에서 전통 혼례에서 반드시 나무 기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무 기러기처럼 또는 기러기처럼 부부가 살아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기러기는 상당히 말하자면 인꽃이나 원앙보다는 조금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러기 부부라는 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러기 아빠다, 기러기 엄마다라는 것도 정식 사전보다는 막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녀를 위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주로 이제 엄마가 같이 가죠. 외국으로 같이 갑니다. 그렇게 헤어졌을 때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버는 아빠는 기러기 아빠, 또 해외에 있는 엄마는 기러기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전통 혼례에서 얘기하는 그 기러기 함께 이렇게 잘 살아라 하는 것과는 조금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세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러기 부부를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부부를 얘기하자면 금실이 좋다, 막 금슬이 좋다 두개다 맞는 말이에요. 예, 금은고와 비파가 이렇게 잘 소리를 섞어 울리는 것을 금슬이라 한다. 그러면 인꽃 부부도 사실은 인꽃가 그렇게 아주 순정파적인 일부일처가 아니다. 원앙도 마찬가지다. 기러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기러기 부부는 상당히 헤어져 있는 막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늑대 부부는 어떠냐? 새를 가다가 늑대 쪽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늑대 부부를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늑대 부부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평생 일부일처제로 바람 안 피우는 것이 늑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늑대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 동물 세계에서는 늑대가 상당히 어떤 순정파 부부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발견하고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잉꼬. 네, 잉꼬는 엥가란 말을 일본식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없애자고 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무. 네. 앵무새의 수컷과 암컷. 원앙새의 수컷과 암컷을 원과 앙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러기, 아범이. 나무 기러기. 원래는 이제 살아있는 기러기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점차 오면서 나무 기러기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초래청에 놓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통 혼례에서 쓰는 것을 전안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